학교 전담 경찰관에 이어 현역 군인까지 여중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들은 어린 학생들의 힘든 상황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더욱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역 군인인 33살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4살 여중생과 한 달여 동안이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A씨는 당시 가출한 상황인 여중생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에게 원룸을 얻어준 뒤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당장에 어떤 일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급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오늘 재워줄게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그 얘기를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갔다가 문제가 아니라 따라가더라도 이것들을 보호나 이런 체계들이 있을 때 그걸 안내해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지. 최근 논란이 된 학교 전담 경찰관들도 사회적 위력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경찰서의 학교 전담 경찰관은 담당 여고생이 쉽게 마음을 주고 경계를 하지 않는 경계성 인격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연재서의 학교 전담 경찰관 역시 신분상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여고생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위계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형법상의 미성년자 위계 강간죄의 피해자 나이를 13세 미만에서 15세나 16세 미만으로 좀 연령을 상한시키는 입법 청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군과 경찰이 오히려 이를 이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KNN 강소라입니다.